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어머니가 제주도산 그 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 쪄서 제가 직접 찐 겁니다.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먹고 있습니다. 한 2주째 지금 먹고 있는데, 아, 맛있네요. 사실 그 감자의 그 열량, 칼로리, 요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고, 검색해보고, 뭐 많이 읽어봤는데, 왜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각광받는데 감자는 다이어트 음식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뭔가? 저는 이제 참고로 육포랑 같이 먹고 있는데요. 이러면 짭짤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라면 스프 살짝 뿌려서 먹고. 열량은 고구마의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얘가 한 감자 한 개당 130kcal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 열량이면 다이어트용으로 훌륭하다. 왜냐면 포만감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서 소화도 잘 된다. 근데 왜 다이어트 음식으로 고구마의 열량이 반밖에 안 되는데 각광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GI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GI 지수. 알파벳으로 GI. GI 지수라는 게그 당뇨하고 약간 영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그 당이 올라가는. 아, 그래서 그 GI 지수가 고구마가 감자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같은 칼로리일 때.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GI 지수가 거의 90이고 고구마가 한 55. 그래서 순간 당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추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것 같고, 대신에 그것 말고 장점이 더 많다. 고구마는 힘들죠, 먹기가. 달달하긴 한데 뻑뻑하고 소화가 잘안 됩니다. 반대로 얘는 소화가 잘 되고 오래 먹기에 더 훨씬 훌륭하다. 대신에 가장 안 좋은 거는 그 튀긴 감자입니다. 튀긴 감자는 절대 사실은 권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KFC 같은 데 가면요, 튀긴 감자 안 먹습니다. 세트로 누군가가 이렇게 시켜주거나 하면, 또 저도 콜라 때문에 세트로 먹기도 하는데, 튀긴 감자를 저는 안 먹어요. 맛은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취향이고, 감자와 라면 스프나 뭐 이런 육포, 요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더라. 먹지 않고 뭔가 고통이 와야 살이 빠지는 거지. 고통 없이 뭔가 살을 빼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약을 먹거나, 약도 먹어봤습니다, 옛날에는.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 한약방에서도 팔고 일반 약국에서도 뭐 나름대로 레시피가 있어요. 그 약을 만드는 레시피들이. 그것도 그때 한창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FDA 승인을 받은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뭐 식욕을 일단 안 땡기게 하는 거, 그런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야 이제 음식을 보면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야 음식을 안 먹으니까. 실제로 효과는 보죠. 음식이 안 땡기니까. 근데 그 부작용이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약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욕적이고, 그리고 좀 리더십이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자기 확신도 좀 있는 편이에요. 뭐 주장은 안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싸움이 생길 일들이 많죠.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상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접근하거나, 아무리 오랜 사귄 사람이 갑자기 예의가 없어지거나 해버리면 저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싸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안 변한다는 걸 아니까. 인생에서 사람이 안 고쳐진다는 걸 아니까. 저도 안 고쳐지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고쳐지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 삶의 그 충격을 받아서 뭔가 깨우침이 있으면 고쳐져요. 저는 충격을 한세번 이상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생에서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그 엄청난 그 경험들을 잘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잘안 오죠,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성격대로, 태어나서 형성된 그 성격대로 그렇게 살더라. 자, 뭐, 감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대로 빠졌는데, 어쨌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삶
내가 지금 왜 살지라고 생각되면서 이게 정신력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는 자살까지도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제가 이런데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강한 편인 제가 그 정도를 느꼈다면 심약한 사람들이 그런 약을 먹었다가는 굉장히 안 좋다. 그 연예인들 많이 자살을 했잖아요. 한참. 근데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 자살을 약간의 그 실패를 맛보는 거를 못 견디고 자살을 한다. 뭐 그것도 정설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는데 그 뒤에는 그 연예인들이 잠이 잘 안 와서 먹었던 수면제가 그 역할을 일종의 트리거죠.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가설이 있는데 대부분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 특정 그 수면제가 갑자기 충동,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정신적으로 그런 그 이펙트라 그러죠.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빼는 방법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먹으면서 빼지 못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 식욕이 더 땡겨서 사실 그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은 안 돼요. 근육이 더 늘어나고 건강한 삶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몸무게를 줄이는데 효과는 음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냥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던 거 딱 반으로 줄이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던가. 고기만 먹으면 실제로 살은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뭐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겠지만 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겨운 음식입니다. 한 3일 먹으면 못 견뎌요. 아, 이걸 어떻게 먹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효과를 봤었고 옛날에. 제가 지금 체중이 한 최근까지 15kg 정도 늘었었어요. 너무 음식들이 맛있어서. 특히 한국 와가지고 너무 맛있죠, 음식이. 제가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있은 지는 뭐 5년 이상 됐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나 처음에 와서 다시 먹는 그 김치 맛이라든지 한국의 모든 음식들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느껴서 너무 많이 먹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15kg가 늘어서 최근에는 다시 또 감량을 엄청나게 했다가 또 쪘다가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감량을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5kg 오바 정도로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빼야죠. 계속 빼야 되는데 이 감자가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은 안 돼도 맛있으니까 먹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감자 맛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좀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하게 됐는데 포인트는 감자는 고구마에 비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서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GI 지수 때문에 그렇다. GI 지수라는 게 순간 당을 확 끌어당기는 그 지수인데 고구마의 두 배더라. 그러나 그 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말고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주저주저리 그냥 감자 먹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